저와 여러분이나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이 나에게 벗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떻게 제 나를 괴롭게 힘들게 아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더 오히려 힘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이 놀라운 요셉의 말씀,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삶 극복하는 믿음의 지혜, 삶의 지혜를 자, 여러분에게 짧게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 공부해서 많이 알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모형이라 말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닮은 자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도 아니고 20도 안 된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형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마음을 변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죽었다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만큼 노예 생활은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한 것인데 그 가운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0여 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타향 생활도 힘든데 힘든 노예 생활을 살게 되었고 그것에 그렇게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볼 수 없고 사랑했던 베냐민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마디 아무런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을 한번 붉히지 않고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앞길을 막고 여러분 상처 준 자를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의 한번 은혜가 잘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그 이처럼의 단어 속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요셉이 그 모습을 닮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같으면 고달픈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좀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고 좀 몇대 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형들을 품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형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입을 맞추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도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와 안고 울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용서뿐만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았고 하나님 뜻을 다하는 그가 형들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손등과 손바닥 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우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속에는 넣지 마십시오. 그 용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용서냐고요. 그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지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사랑과 연결되는 것만이 용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뿐 사랑 주셨듯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면 내가 형들을 용서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형들에게 자기가 만나고 자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형들이여 절대로 두려워 말고 한탄하며 근심하지 마소서. 형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먹어 살리려고 형들과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기가 찬란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돌이켜란 말이 아니라 내 마음도 형을 용서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셨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도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믿으시고 과거의 잘못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자주 변해. 죽고 못 사서 결혼했다가 10년, 15년 살면 죽여버리고 싶고, 또 고비를 잘 넘겼더니 또 그렇게 좋을 수 없고, 60, 또 이제 은혼이 돼가니까, 이제 신혼 때가 되니까 또 갑자기 또 그냥 안 살고 싶고, 우리 얼마나 마음이 잘 변하는지 몰라. 만약에 요셉이 내가 형들 용서합니다. 그러면 형들은 불안해서, 사실 형들은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자 어쩌면 요셉이 복수의 칼을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요셉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형들 용서하는 내 마음을 보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평안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난 이럴 때 라면 한 사람이 한다는 거 이해가 좀 안 가. 나 여러분은 뭐 때문에 사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견뎌냈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그런 형제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악한 형들의 모습이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른을 당하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을 환경을 놓고 생각할 때, 아하, 저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시는 것이구나, 나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선거 때는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노래도 지쳐가지고 아멘이 안 벌려져. 여러분 보세요. 요새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성되고 했단 말은 감정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것에도 분노할 줄 알고 조그만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감정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시냐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양식입니까? 이 교회 집사원사 장로 되는 여러분의 양식입니까? 삶 잘 돼서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알리는 게 양식입니까?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진정한 양식은 저나 여러분이나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지는 것이에요. 아멘 안 한 분들이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오늘 저녁부터 막 잠이 안 오는 사람 뜻이 알고 싶어서 막 철회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저주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진실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악하고 추하고 어떻게 어린 동생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 동생이 좀 잘못 났고 고자질의 전문가고 영적 묻어서 채색 옷 입고 집에서 놀고 자기들은 고생하고 아버지가 좀 형 동생을 예뻐한다고 어떻게 그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노예로 팝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날 기쁨으로 받아주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지 내 고백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자가 요셉인데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걱정하지 마소서 그리고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감옥 올 텐데 제가 원하는 자리에 잘 계시면 넉넉히 먹고 살겠나이다. 지금 위로받고 보상받아야 될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계획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 전에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요셉의 소망은 국무총리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소망은 베냐민을 다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소망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자기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유혹도 이겨내고 어떤 상처, 어떤 시험들, 우리처럼 쉽게 시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때로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잘 아는 성경 본문이 창세기 37장과 39장입니다. 37장 보면 고자질의 명수였습니다. 자,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럼 때때로 교회는 목사에게 저를 위한다고 고자질한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안 계시는데 오래전에 계셨어요. 목사님, 그분 참 조심하십시오. 그분이 목사님 앞에 와서 웃지만 그분이 뒤에 돌아가면 목사님 욕한 분이 욕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더 안 좋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그걸 모르면 저는 그분 앞에 계속 잘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은음하고 회개할 터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져. 그럼 상대도 벌써 알아. 아, 목사님이 아는구나. 제가 몰랐다면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거자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해서 디텐션을 받았어요. 그러면 호되게 남으라고 그걸 딱 감춰야 되는데 또 집에 와 남편이 또 1년은 고자질한 아내가 있어요. 여보, 제가 저랬다고? 내 학교에서 내가 쪽팔렸다고? 그리고 아버지도 취업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요셉이 그랬다니까. 요셉이. 뿐만 아닙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는 꿈을 꿨는데 어떻게 그걸 입을 벌릴 수 있습니까? 벌린다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런 철저한 사람이 어디가 없습니까? 더 문제는 요셉은 분별력이 없고 형들에 대한 사랑도 사실 없었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채색옷, 요즘은 명품 옷을 입고 다녔고 집안에 있었고 형제들은 날마다 목동에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목동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 한라 저기 뭐 이렇게 대관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성지수를 해봤지만 완전 촉박한 바이틈 속에 있는 풀을 먹이로 다니기 때문에 한번 가면 보통은 일주일씩 한 달씩 돌아다녀서 집에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집을 나가면 들에서 들짝이 패도록 돌밭 자야 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데 요셉은 집에서 채색 입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 같았으면 엄마 나 이렇게 못 입겠어. 형들이 나 얼마나 미워하겠어. 나도 갈래. 아니면 이 옷 벗겨줘. 제가 이런 사람이지 않아 소개하고 들어오고 절대 제 자랑한 거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저희 집 어릴 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시골에 있는 옷은 없고 제가 항상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형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옷을 그냥 못 입고 갔어요. 우리 동생하고 길바닥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흙은 옷을 다 묻혔어. 왜요? 그 옷을 그 시골 가난한 애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 빚값 번쩍 옷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 애들은 전부 다 운동화도 못 신고 고무신 신고 다 콜리기 빵빵한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빚값 번쩍 옷을 나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둘이 앉아가지고 흙 가지고 옷을 다 비볐어요. 그리고 더럽게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요셉이 그 점은 나보다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잘하고 자빠졌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 지금 요셉이 그 점에 대해서 나만큼 못... 아 저도 그랬는데 믿음 없는 저도 그랬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러냐고요. 그리고 오직하면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 뜻을 이렇게 알았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이미 신약 시대에 기록된 책들을 다 읽어버린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성경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하게 대하라. 할마다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원수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냥 축복하는 게 머리에 뭐요? 그 사람이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름 마시게 하고 머리에 숯불을 이어놓고 하게 하라. 숯불이란 말은 숯불 태워서 머리 꼬라닥 태우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양을 키우고 이동하기 때문에 숯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궁이가 없다고요. 요즘처럼 골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숯불을 가져가 그곳에서 양을 키우고 저녁 내 모닥불을 피우고 끝나면 그 숯불을 안꺼지 가져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숯불을 머리에 있단 말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너의 큰 행동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회개케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신약시대에 쓰여진 말인데 그가 만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말을 말씀을 요셉이 다 들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요셉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단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여섯 번 등장해요. 성경 아무것도 봐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를 복주고 그가 복을 받음으로 주변에 사는 복주고 형통한다 기록된 본문은 이 본문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처럼 요셉이 어떻게 변했을까? 자기 자신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되었을까?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자주 물어서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친하십니까? 누구하고 제일 친하시냐고요. 난 저렇게 쉽게 말씀하면 잘 안 믿어져. 좀 고민하고 한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제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면 저도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 내 아직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구나. 왜 안 돼? 제가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알고 내 안에 낙심 두려움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답은 가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친밀함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우리의 마음 앞에 와 계세요. 문제는 그 가까워 계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그분의 손을 잡아 이끌 때 그와 함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충성했던 주인의 아내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술관을 믿고 있는데 2년 동안 술관에 아무 역사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2년 있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군대 2년도 힘들어 타러 간 사람이 많은데 그런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때로 버림받았을 때, 때때로 망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회사에 나를 잘랐냐고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 하나님 뜻을 계획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어떤 분 그런 분께서 목사님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몰라주고 온 성도가 몰라준다고 그러시냐고,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일대로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셉은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억울함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살겠는데, 붙잡아 하나님 뜻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들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친밀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찾아오신 그분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분을 내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했냐고, 39장 했다 그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성경 어느 본문에 보아도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의 섬김을 받을 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아서 알았지만, 애굽에 팔려갈 거라는, 애굽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 노는 가뭄이 될 거라는 것들을 어떻게 한 곳도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가 궁궐에 가뭄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헤매면서 알았지,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본문 봐도 없어요. 어느 본문을 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요셉이 알았을까요? 일부러 물어보니까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은 1대1로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잘하시는 것이에요. 금요일에 나오시는 거 잘하시는 것이에요. 속해모 기도하는 것 잘하시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던질 수 있으려면, 그래서 상처받지 않고 화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분과 1대1로 만나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 믿습니까? 아니, 쉽게 아멘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우리 이문정 권사님 내가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은밀하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저에게는,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집사람이 먼저 잡니다. 저는 잠이 잘 없어요. 잠이 엄청, 뭐, 잠을 적게 자면 오래 못 산다는데, 오래 살려고 막 억지로 막 잠오는 양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말 수 없는 거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자면 가만히 딱 쓱 가서 보면 가끔 코를 골아요. 그럼 아이 잠들었구나. 그럼 제가 이제 마음껏 조용히 기도를 해. 그게 나와 하나의 은밀한 곳이.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 먼저, 대부분 먼저 일어나요. 보통 5시 반에 잠영정을 켜는데 저는 참 보통 4시 반, 4시면 깨져요. 그럼 저는 일어나요.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전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어요. 하나님 얼마나 역사한 줄 아십니까? 온게 없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해하는 분이 힘드시겠지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이렇게 자마를 도우시려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도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왜 자마에 헌금도 보내고 목사님 수순이 얼마 안 되고 왜 거기 가서 꼭 뭐 하셔야 됩니까? 쉬셔야 되죠.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처음 얘기하는, 우리 집사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막 살아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만 해야 되는데 와서 자기들 문제만 놓고 자기들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기도하고, 물론 자기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된 목적은 다른 대상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팀인데 안 하려면 왜 그러냐. 거기는 뭐 중보 기도 안 하고 자기 얘기하고 뭐 자기 기도하고 끝나니 이게 중보 기도입니까? 또 한 곳은 모여서 다 남들 지적하는 거, 당신 회개 이거 잘못했어 그런다는 거, 이게 뭐 겁나서 가겠습니까? 또 한 곳은 모이면 남 욕한다는 거, 누가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욕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가 손을 댈까요? 손 댄단 말은 불러서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까요 말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아, 오늘 또 왔는데요. 기다려라. 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팀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욕하고 뭐 장로 그따위냐 목사 이렇고, 그럼 그게 중보 기도입니까? 그게 제가 다 세웠는데 사실 하나님 세우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치사 믿지 우치사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저희 편지 한 장에 왔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으면 보내십시오. 지금 은혜교회에 있는 한경 목사님이 그때는 저 밑에 그 해군기지가 있는 어디죠? 뭐 갑자기 마산이 나와요. 미국을 얘기하는데 지금. 난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아서 샌디에고. 샌디에고 장로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경호 목사님이 샌디에고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거기 광고를 제가 그걸 하나님 답으로 받아. 아,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다 보냈어요. 놀라운 거 가서 다 변화받고 온 거예요. 생각 제가 일일이 데려다가 고쳐 그랬으면 그 사람 나하고 원수 됐을 것입니다. 나중 알겠지만 그게 자마가 시작하는 중보기도였어요. 제가 자아마의 빚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저에게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달라스에서 자아마 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빛내리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김충훈 장로님이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 장로님 초청을 어떻게 생각해?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 10월달 우리에게 가을 집회를 초청하시면 어떠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10월달에 오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끝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냐면 이미 척추에 주먹만한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달부터 키모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지금 죽고 사냐 문제,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척추의 암은 무죄 고통스럽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마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건 전 하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한 자마를 도와라.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혼자 홀로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랍의 사막에 들어가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일 친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밀한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온전하게 내 삶 속에 작동이 되려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 판단,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 저에게 환상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형과 우리 부모가 저를 섬긴다는데 제가 이렇게 팔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노예생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술관원이 어떻게 은혜를 이루고 2년씩 기다리게 만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다도, 내 경험이 잘못된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판단이 잘못된 판단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보다 앞서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교제는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성가대가 아무리 누가 솔로를 잘해도 지휘자의 지휘를 벗어나버리면 그 사람은 성가대를 망치는 것이에요. 성가대는 아멘 나라고 왜 째려보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지휘자를 넘어서 버려요. 그럼 뭐라 그러면 지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 그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셔야 돼. 생각 없는 사람 되면 안 되죠. 내 판단과 경험이 되는데 내 판단과 경험이 앞서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일대로 서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이민교회는 그래요. 사도신경 하면 침례교 오신 분들은 왜 사도신경 하냐 그래. 침례교 사도신경을 안 해요. 주기도만 안 하면 왜 주기도만 안 하냐 그래요. 주기도만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입었더니 왜 가운을 안 입냐 그래요.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때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이게 처음 오니까 자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하십시오.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 설교를 45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설교를 25분 했습니다. 한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신 분은 너무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알아야 뭐 설교를 길게 하지 이러고 있네. 사람이 다 같이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런 설교를 길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하고 중보등 유초등 예배 끝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예전에 일부러 길게 해서, 왜냐하면 일찍 끝나가지고 막 얘를 막 데리고 나오니까 못 데려오려고 제가 일부러 길게 했어. 실력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부엌었어. 일찍 끝나면 기다리면 좋은데 가서 애들한테 나와 막 끌고 가네.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행동은 없는데 부모님 밖에서 기다리니까 부담되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를 조금 길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의 방법과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건너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 그냥 아니에요. 법궤를 짊어지고 목숨 걸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나서 홍해가 요단강에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이러 그러십니까? 아니 먼저 요단강 가르셔야죠. 지난번 홍해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기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분의 기적은 동일하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특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이 빠질 가장 치명적인 위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거지. 자기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게 분별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수십 명의 사람 뭐예요? 그럼 딱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보라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안수함으로, 어떤 사람은 눈에 침을 바르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묻질러 보고, 그리고 보이냐? 한 번 더 하고. 침을 발려 그러니까 아 예수님 무슨 침을 발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단 한마디도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세우신 다음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뜻 앞에서 그분의 선한 손길을 믿고 때때로 버림받은 곳에 그분과 함께함이, 그분과 대화함이, 그분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을 갖지 않는가? 아닙니다. 내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이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사단의 유혹인지 어떻게 아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그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 일치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잔 합격서를 졸업하고 의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근데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를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사 가려고 그러는데 두 선교사 단체에서 한쪽은 네덜란드인데 돈을 4,000불을 준다. 한 달에 4,000불 주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800불 준다. 근데 800불은 우간다를 가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을 때. 근데 둘 중에 어느 걸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800불째 우간다로 가라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로 힘든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쟤는 말을 못하겠어. 제가 잘못 받았으면 얼마나 시험이 되게. 그런 다행히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어려운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어려운 곳에서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소문이 한국에 들렸습니다. 한국의 산업대학에서 그런 사회산업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청빙해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뭐냐? 십자군하고 유럽의 선교 정책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들이 강력한 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와 남미를 다 점령을 했는데 복음으로 점령해야 되죠. 성경적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군사를 가져가 싹 죽이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힘이 빠져버린 그들이 다 기독교를 떠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섬겼던 벨리즈 배적이 메리다에 가면 마야인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한 2만 명이 사는 마야인들에게 스페인 선교사와 군인들이 들어가서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목을 잘라서 5천 명을 죽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요 뉴멕시코 그 지역에 예수를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그곳까지 스페인이 와서 예수 믿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복음을 준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죽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갔던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일인가? 이것이 복음적인가?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죄인을 세우는 것인데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뜻이라는 기준점이 있었어요. 그 기준으로 모든 걸 재니까 형도 용서할 수 있었고 보디발과 보디아는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솔직히 그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애굽에 왔겠습니까? 요셉은 돈 아픈 남들이 애굽까지 왔어. 아니 보디발 아내가 그를 그렇게 안았더라면 감옥에 갈 수도 없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관을 만날 수도 없었고 술관을 만났기도 어쨌든 2년 후에라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도 쓰실 게 있었지만 그건 요새 모르는 거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복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복음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오십시오. 간단합니다. 내가 할 건가 말 이것이 복음적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것인가? 내 감성,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이 내 삶의 근거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가야 될 발의 등불인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소유하고 모든 소유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 홀로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무것도 가진 빈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유란 말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기고 내 능력도 세상의 지위도 그리고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판단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때때로 얼마나 고통을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 그분 앞에 앉아 내 마음을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께 묻기 시작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희세 2세 3세들 가운데 요셉 같은 하나님 일꾼들이 수없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